친구들 안녕. 날씨가 너무너무 덥지요? 이제 삼복더위라서 초복, 중복, 말복 이 더위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초복이 지나서 이제 중복으로 가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방학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밖에 잘못 나가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유롭게 쉴수 있는 집이 있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들, 나를 챙겨주는 귀한 어른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또 엄마 아빠 따라서 또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하고 휴가도 즐기고 할 텐데 건강 잘 챙기고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고 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7월 25일 다음 주일하고 그 다음 주일은 여름 성경학교 대신에 말씀 성경학교를 하려고 해요. 똑같은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학교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바울 선생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로마로 가는 여행길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최고로 큰 행복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올 여름방학에는 더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라고 또 예수님 사랑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늘 건강하고 한 주일간도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